네, 안녕하세요. 네, 플랫텀의 조상래입니다. 2015년도에 예, 스타트업 생태계 컨퍼런스 1회 때 그때 중국 관련돼서 이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예, 대중창업 만중혁신이라고 해서 이 창업에 대한 열풍을 상당히 많이 이제 일으키는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중관촌에서 뭐 리커창 총리가 같이 이제 창업하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선동하던 그런 시기였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중국을 못 나가다가 이제 3월부터 지금 거의 매달 예, 뭐 이번 달에도 잠시 갔다 왔었는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지역이 크다 보니까 저 역시 지금 살고 있는 게 한국이고 예, 중국을 이제 관찰자 입장에서 바라다 보니까 이런 이제 VC에 대한 동향도 좀 이제 소개를 드리겠지만 최대한 이제 일선 제가 이제 중국에 보면 일선 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베이징, 상하이, 그다음에 뭐 샨전, 광저우 다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각종 생태계에 계시는 이제 투자자들, 창업자들 이제 만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이제 글로벌 생태계와 다르게 예, 탈동조화 형태로 디커블링 형태가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중국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예, 게다가 그런 리스크가 가장 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언론으로서 많이 보셨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예, 그 띠디 출신이 있겠죠. 예, 띠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장을 했지만 사실 상장 전에 중국 정부에서 이제 이 중국의 정보, 회원 정보에 대한 데이터 보안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하지 말라라고 일단 권고를 했으나 띠디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무시하고 예, 나스닥으로 상장하게 됩니다. 나스닥으로 상장했을 당시만 해도 예, 이제 상당히 좋은 분위기로 시작을 했었으나 바로 중국 정부에서 우리로 보면 이제 니아 같은 이제 기관에서 아예 이 부분을 제외를 시키면서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 내려버렸습니다. 내리다 보니까 이제 기존 사용자들은 사용할 수가 있지만 이제 다운로드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되면서 저 아래에 나와 있는 뭐 티산 추싱이라든지 메이투안이라든지 자오차오라든지 션쪼우라든지 이런 이제 기존 지금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메이투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배달의 민족과 같은 중국의 대표적인 이제 배달 서비스 또 하면서 이런 이제 모빌리티도 하고 있고 티싼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회사 세 군데가 직접 같이 연합해서 만든 그다음에 차오차오 같은 경우에도 지리 자동차가 스핀오프 시켜서 만든 이제 전기 자동차로만 돌아다니는 이런 이제 모빌리티 등이 있는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면서 또 어떻게 변화가 됐냐면 이렇게 많은 수많은 지금 보시면은 택시부터 해서 탈 수 있는 이제 분류별로 뭐 카풀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사용자 패턴이 이제 다들 어떻게 최근에 바뀌었냐면 앱을 다운받지 않고 예, 지도 앱, 바이두 이제 앱이라든지 까오더라고 하는 에임 앱이라든지 텐센트 지도라든지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고 있는 지도 앱의 3사, 대표적인 3사. 그러니까 이게 까오더 같은 경우는 알리바바 계열이고 바이두는 바이두, 그다음 텐센트인데 이 세 가지의 앱에서 내가 바로 호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서 비딩 시스템으로 해서 내가 아무거나 빨리 탈 수 있는 것들을 쿠폰들을 먹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게 되는 그런 이제 패턴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이런 형태로 보면 그러니까 영원한 강자가 없다라는 게 띠디가가 초기에 한 9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계기로 인해서 지금은 점유율도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 지금 어찌 보면 춘추 그러니까 삼국지처럼 네, 춘추 전국 시대의 그런 상황으로 지금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들이 예, 지금 제가 그냥 최근에 나왔던 그다음에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그냥 생활에서 봤었던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예, 이제 대륙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보면 뭐 그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미국의 상황, 유럽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게 투자에 대한 이제 형태는 여전히 이제 부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펀드에 대한 부분을 좀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자료들을 보면
2012년도부터 10년 동안 이제 시드부터 해서 VC, PE들까지 해서의 펀드레이징에 대해 이제 통합을 이 내용인데 이 숫자를 보시면 이게 달러가 아니라 유한화이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다가 곱하기 180을 해주셔야지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020년도에 지금 위안화 펀드가 결성된 내용이 이제 규모로 봤을 때 소폭 증가를 한 상황이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년 대비 0.4%가 증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봤을 때 한 360조 원 정도가 넘는 돈이 펀드가 이제 결성이 되는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좀 다들 제가 보면 웬만한 영어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니까 거의 없어요. 없고 거의 다 중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찾기가 아마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QR코드를 이게 오신 분들 이게 제가 저도 이걸 유료로 받은 거라 그냥 이제 오신 분들만 여기 QR코드 찍어서 예,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전체에 대한 펀드부터 해서 각종 A라운드부터 해서 엑시까지 도시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그 다운로드 제가 링크 드라이브로 걸어놨으니까 받아서 보시면 좀 더 중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투자에 대한 지금 금액들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21년도와 22년도 이게 뭐 전체의 글로벌 생태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그 세콰이어 캐피탈 같은 경우가 아이차이나가 지금 분리가 돼서 이제 별도로 운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사실 세콰이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의 글로벌로 나가고 있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탈동조화 형태가 이미 지금 일어나고 있고 중국의 시장은 별도로 취급을 하는 상황으로 많이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 KFC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컨더지라고 하죠. 근데 중국에서 파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진행을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죽이라든지 요티아오라든지 뭐 이런 이제 찍어 먹는 빵이라든지 이런 중국식에 맞게끔 뭔가가 다 별도로 다 셋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과의 거리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경쟁 구도로 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같이 연합해서 펀드 결성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위안화 펀드 결성으로 단독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같이 이제 펀드 결성을 하지 않고 중국 자체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고 상장 같은 경우도 IPO를 하는 게 이전에는 나스닥으로 상당히 많이 미국으로 상장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커장판이라든지 중국에 아니면 홍콩으로 상장하고 있는 추세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유니콘에 대한 현황도 보면 아마 뒤에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후룬이라는 곳과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들 보는 이제 CB인사이트의 숫자가 가장 다른 이유는 후룬에서는 알리바바, 테센트 같은 이제 스핀오프한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도 다 카운트를 하고 중국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펀드에서 결성돼 가지고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카운트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펀드가 들어간 부분의 숫자와의 그 간극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차이나 부분에서 이제 미국이 당연히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중국이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중국에서도 계속 보면은 그래도 스타트업들이 계속 꾸준히 예 유니콘으로 많이 이제 성장되고 있고 특히 션전이라든지 우리가 알고는 베이징, 샹하이 당연히 이제 그 많이들 차지를 하고 있고 광저우가 최근에 많은 스타트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패션 쪽의 스타트업들이 많이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CBC에 대한 부분도 보면은 이제 알리바바보다는 주로 알리바바는 상당히 그 중국의 정부의 이제 규제를 받으면서 많이 이제 투자가 떨어졌고요. 의외로 이제 바이두는 꾸준히 이전보다 이전만큼은 계속 투자를 AI 쪽으로 하고 있고 텐센트도 이전만큼은 떨어졌지만 그래도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조금 관심 있게 볼 부분은 CBC 중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광저우 쪽이라든지 비아디라든지 이런 이제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면서 랭킹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제 차이 뭐 최근에 이제 트렌드 그러니까 BAT보다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들 CBC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니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중국어 자료도 있긴 한데 아까 저기 후론에서 나 이건 발표 자료는 아니고요. 제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 링크라서 이것도 관심 있는 분들은 QR코드 찍어서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최근에 뭐 유니콘, 여러 유니콘들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까 합니다. 네, 모멘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모멘타도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예, 특히 이제 많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면서 JV도 만들고 같이 협력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도 지금 최근에 유니콘으로 등재가 되면서 예, 많은 이제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들과 그 다음에 자동차 제조사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가장 요즘 핫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런 이제 모멘타라는 회사도 예, 좀 소개를 해봤고요. 여성분들은 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샵사이다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샵사이다가 중국 겁니다. 예, 중국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타겟으로 해서 아마 블랙핑크가 이 옷을 입고 나오면서 좀 더 각광을 받기도 했는데요. 최근에 가장 최근에 패스트 이 패션으로 지금 인기 뜨고 있는 게 샵사이다인데 샵사이다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네이버로 검색해서 나오면 그냥 한국 사이트 같아요. 예, 그래서 여성 쪽 그 브랜드인데 그 회사가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좀 많은 글로벌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이미 사실 지금 유니콘으로 나와 있는 시인이라고 해서 시인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 쪽으로도 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패션 쪽으로 더 앞서 나가는데 이런 기업들이 예,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창업자가 예, 의류 그 공유 업체 그러니까 의류 렌탈을 하는 이열산이라고 해서 그 이익이 그 뭐지 의식주할 때 예, 옷에 대한 의의로 해서 이 얼산해가지고 이 회사를 창업을 공동 창업을 했다가 이제 다시 이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그래서 불과 회사가 얼마 안 됐는데도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투자를 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앞서 있는 시인 같은 경우 더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여기는 완전 여성 타겟이고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채널들을 가지고 뭐 남성 브랜드, 뭐 다음에 주방, 의류부터 해서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종합으로 나가고 있는 이제 조금 차이점은 있으나 이 두 개가 패션적으로는 좀 유니콘으로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폐업과 관련된 생존 추이를 보면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예, 폐업한 회사가 적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창업을 예, 적게 해가지고요. 예, 자연스럽게 폐업수도 줄어들었다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018년도부터 계속 감소를 보였지만 지금 또 20년도에는 중국은 오히려 제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펴면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르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하나 조금 제가 했었는데 아까 김창원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보면 사스 예, 사스가 쭉 가다가 지금 이제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 쭉 가다가 이렇게 좀 가고 2위로 가고 있는 스타트업 폐업 분야도 사스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많이 경쟁을 하다 보니까 투자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만큼 경쟁이 많이 일어나면서 전자상거래 쪽도 많이 폐업을 하고 있고 사스 영역도 상당히 많이 폐업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게 글자가 제가 많은 걸 좀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 주요 원인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큰 덩어리로 봤을 때는 자금 문제, 그다음에 외부적 요인, 뭐 기타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장 이제 첫 번째 그 경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자금에 대한 부분, 예, 투자에 대한 투자 능력에 대한 부족 뭐 이런 것들이 컸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가장 또 창업을 했을 때 제가 빨간 부분을 했던 게 빨리 폐업하는 부분이 결국은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 블록체인 부분이고요. 이 전자상거래 쪽, 그 다음에 사스 부분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쪽에 폐업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런 이제 폐업한 이런 이제 상황들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 스타트업에 대한 그 중국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은 디지털 중국 이제 건설 규획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제조 2050으로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이제 철폐하고 빠르게 이제 제조로 이제 성장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디지털 중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말이 좋아 디지털 중국이지
사실은 이거 정부가 다 통제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공산당 이제 뿐만 아니라 각종 공무원들한테도 급여를 디지털 지갑으로 이제 다 주고 있어요. 주기 시작했어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걸 은행이 직접 가지 않아도 정부가 모든 것들 정보 데이터를 다 관리하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좋은 기사로 나왔을 때 좋은 부분이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지만 모든 걸 다 통제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좀 저는 섬뜩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데이터 흐름까지 보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종 분포가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자동차 모빌리티 부분이 많은데 최근 기사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전기 자동차 업체들과 한 70여 개의 브랜드가 있고 이미 있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이제 폐업을 하고 도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한 상위의 한 5개에서 10개 업체가 이제 거기서 이제 우열을 가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많이들 이제 업종에 왜냐하면 기술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사실 디자인으로 다 승부를 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막히고 있고요.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지금 화장판이라든지 홍콩 증권거래소 쪽으로 많이들 상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을 예, 간단하게 좀 공유를 드리고요. 또 뭐 궁금한 사항들이 있거나 하면 나중에 조금 있다가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